듣습니다. 연금술사님, 다른 치유 포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기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뒤로 슬금슬금 다가와 절 기절시켰어요. 머리가 멈추지 않고 지끈거렸어요. 고객님, 잘 오셨어요. 마침 저희가 호랑이 연고를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님. 저는 치료사이고 회복 포션이 필요합니다. 마법의 힘을, 아, 엄청난 포션이 저에게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시구나. 제 이웃은 항상 풍성하게 수확하고 소가 살이 찌는데 왜 전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모든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공정하지요? 공정하지 않아요. 일종의 불의 포션이 있겠죠. 그렇죠? 이웃에게 불같은 정의를 실현하려면 하나 필요해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게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하지만 고객님, 잘 찾아오셨어요. 저도 마침 테스트를 하고 싶던 참이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이웃집 가축이 작물 다 먹는다고 독약 사간 사람이 복수하러 온 거 아닌가요? 이게 딱 오른쪽 위로 살짝 가니까, 잘 보세요. 얘를 살짝 더 해서 왼쪽 아래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넣고 얘로 오른쪽 위로 살짝 보내는 걸 해서 저어주면 완벽. 활활활 포션이요? 용의 숨결 좋다. 야, 용의 숨결 좋다. 야, 용의 숨결 좋다. 이름 개멋있다. 와, 이거지. 명성 떨어지진 않겠지. 아! 야, 용의 숨결 미쳤다. 저는 막사에서 함께 지내는 동료 병사 운이 몹시 나빴어요. 불이 꺼지면 모두 돼지떼처럼 코를 골기 시작한다고요. 깊이 잠들어 본 지가 얼마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면 포션이 있나요? 어? 새로운 포션이네? 자, 수면 포션이라. 내가 볼 때는 수면이면은 이쪽이 아닐까요? 약간 이쪽일 것 같은데, 독 쪽이려나?
위쪽? 여기? 그래,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 한번 가보자. 영원한 수면 말고요. 방금 또 이상한 짓 할 뻔했어요. 정신 차려, 기망새. 수면 영구 지속. 아, 그러네. 좌우로 할 수 있네요. 여깁니다. 이거예요. 킬각이에요. 어차피 근데 여기서 3단계를 만들어도 이득이 아니야. 이렇게 재료 하나를 더 죽여버리고. 그치, 일단 그냥 만들고 다음에 3단계 다시 도전? 그치, 그게 낫겠죠?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니까. 아, 이게 번개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한번 뚫러 가보자. 저거 궁금하거든? 어, 이거 되나? 되겠다. 해봐. 오, 된다. 정교해야 돼요. 그렇지. 바운스? 바운스. 되게 이상한 포션인데. 이건 뭐 레시피 저장 따로 안 할게. 그냥 어쩌다 한번 팔리면 그냥 팔고 말지 뭐. 아, 그럼 어디지? 어디로 가야 수면이지?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폭발 관련일 것 같긴 한데. 네 개니까 한번 가볼까? 독 쪽으로 가보자고. 이 아래 여기 이쪽으로? 여기? 수면이 어떻게 보면 저주니까.
이 사이로 진입해 볼게. 여기 뭐 하나 있잖아 여기, 그치? 여기로 가볼게. 와 근데 이거 수면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나? 어 안 될? 일단 해봐. 야 이쯤에서 얘 섞으면 가겠는데? 이쯤에서 얘 넣고 얘로 하면 가겠다. 조금 애매한데. 우리에겐 물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아. 돌로 만들어 버리네. 영원히 재우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아, 이 수면이 아니었네. 아, 뭔가 이쪽의 영역인가? 만화 쪽인가? 추우면 잠드니까 추위 쪽 아니냐? 어! 어, 그거 굉장히 그럴싸한 발상인데요? 오! 그래! 따뜻해지면 잠드는데 불도 가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가 있네요. 자, 그냥 가, 넘어가. 잠깐, 수면이다 수면. 야 이걸 찾네. 와 이게 수면이네. 추위 쪽이었어. 추위 쪽. 이거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야 좀 비싼데요 이거. 숙면을 위해서라면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 어때? 돈 냄새 나지?
비싼 냄새 나지? 맡아봐 다시. 어때? 탐나지 않아? 이것만 있으면 너 숙면할 수 있다니까? 돈 많이 내놔야 돼? 흥정해볼게요. 81원? 오케이. 나쁘지 않아. 와, 끝이야? 좋아요. 우리 지금 인기도가 3렙인 것 같은데. 3렙이네요. 왔다. 아, 1600원. 어? 이거 싸졌는데? 이거 살게요. 이거 살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 투자할게요. 싸니까 하나 더가 아니라 나 640원밖에 없어. 하나 더 올려도 800원인데 이거 흥정한다고 되겠나 이거? 그렇게까지 호구일까 얘가? 호구일 것 같다. 호구네? 야, 그럼 마지막 레시피 저장하자. 그지? 나쁘지 않잖아 이거. 수면 가루는 또 살 수도 있잖아, 그지? 조금 좀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상처를 더 빨리 치료할 포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레시피에 있으니까. 애들 생긴 게 왜 전부 아니면 일까? 예? 아니 용의 숨결을 근데 아 근데 괜찮아 용의 숨결은 만들어놔도 돼. 잘 팔려. 아, 또 바로 능지 나오네. 대가리 부셔버릴까 보다. 만들어놔도 돼. 봐봐 이 새끼야. 바로 용의 필요하대잖아 이거. 봐봐, 바로 나가잖아. 사유지에 우물이 있는데 최근에 그곳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반복해서 들었고 그것이 우물 밖으로 기어오르려는 몬스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물을 죽이려고 우물을 무너뜨리기에 폭탄을 던지기로 했어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제. 재료가 좀 애매하긴 한데 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왠지 고통받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어지럽네 이거. 아 심지어 비싸잖아. 뭔가 신기해 보이는 코스는 하나 사놓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게를 위해서. 포션을 공급을 보충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하나를 독성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는 포션이 필요합니다. 잡아. 그러면 잘하는 포션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면은 아 위쳐 그러네? 그냥 용 그거 호랑이 연고 주면 되겠죠? 아니 위쳐가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 위쳐를 빈손으로 보낼 순 없지. 아 갈색 버섯 근데 비싼데. 게롤트가 돈이 어딨어. 초록버섯 갈자. 아! 어, 다 아니야. 괜찮아. 아, 좀 되라 이 정도면. 좋다 좋았다. 근데 돈을 고작 저거밖에 안 주시네. 3단계짜린데 진짜. 하지만 저는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트롤, 오우거, 다양한 구울 같은 생물을 사냥해요. 맞네요. 그죠? 위쳐 맞네.
최근에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로 했어요. 식물을 모두 구비해서 배치했지만 자라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아, 빠르게 자라는 걸 필요하시구나. 그 포션은 여기 있긴 한데 저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객님. 제가 오늘 좀 재료를 갑자기 좀 많이 쓸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다 썼네, 그거를 깜빡하고. 뭐 어떻게 억지로 가자고 하면은 갈 수 있는데 억지로 가드릴까 이분?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걸 소진해서 억지로 가면 감. 그래, 이거 재료 아껴서 뭐해. 억지로 가자. 애매하네 이거.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너 왜 사람 불편하게 해? 와, 피의 가시. 와, 이건 진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아, 이거. 아, 이거. 그래, 나중에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정교해야 돼요. 야, 근데 애매하게 3렙이 안 될 린 없지. 나 엉뚱한 거 땡길 뻔했다 방금. 자, 아, 77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흥정까지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19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 어, 96원 나쁘지 않네. 이마에 이상한 흉터가 있는 소서리스가 근처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 부대는 그자를 체포하려는 명령을 받았다. 소서리스는 투명 망토를 가지고 있다. 그자가 드러나게 할 포션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아요? 빛의 포션을 달라는 건가? 해리포터 얘기하는 건가 보네. 그리고 빛의 포션을 달라는 게 맞겠지? 그지? 재료 없는데? 감지 포션? 그런 거 없는데 우리. 히드라 포션 한번 줘보자고.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그냥 가시는 게 어딨어? 친구와 제가 빨간 십자가가 있는 지도를 발견했고 지도의 배치를 보고 그곳에서 멀리 않다는 걸 광원이 필요합니다. 빛의 포션 좋네요.
없어요. 제가 억지로 도전해 보려면 할 수 있는데 해드려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좀 개십선인데. 아니야 고객이 찾는 물건이 가능하다면 해주는 게 상인으로서. 진짜 이거 안 맞으면 진짜 운다. 바지에 똥살. 야! 그냥 2단계로 팔어. 어쩔 수 없다 이거. 들어간 돈이 얼만데. 오케이. 야, 우리 명성 많이 올랐어. 우리 이제 포션도 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유, 재료도 많이 자랐네. 어유 훌륭하다 이 정도면. 어우 와. 와 갖고 싶다. 야 블러드 루비는 모르겠지만 이거 흙의 파이라이트는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지. 이거 괜찮다. 잘 샀다 이거. 잘 만났네. 저는 저 녀석들과 돼지를 사냥하러 갑니다. 적어도 몇 마리는 잡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 마리는 시장에 가져다 팔고 한 마리는 숲에서 바로 구이를 만들려고요. 불이 필요한데. 아 불이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한데 75원은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봐요. 제가 심술궂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녀석이 불을 내뿜어요. 지난번엔 제 낚싯대를 다 녹였다니까요. 미끼로 쓸만한 서리 포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 허리 포션. 저희에 또 꽁꽁꽁 포션이 있거든요. 불을 뿜는 물고기가 뭐야 근데? 저는 이상한 물고기에 대한 운을 타고났답니다. 한번 피라냐와 좀비 물고기가 잡은 적 있어요. 최근에 산적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무기를 빼앗았기 때문에 맨손으로 산적의 칼을 잡아야 했어요. 아 치유물약. 아 이제 우리 거의 뭐 있는 거 다 있네. 호랑이 연고도 있고 이제 뭐 우리 그냥 팔기원하면 되네 이제.
우리 지금 뭐 굳이? 이거 좀 저렴하네 아저씨. 괜찮네 이거. 나머지는 됐슈. 이거나 좀 넣어주슈. 저렴한 거 쟁여놓자고. 그렇자. 쟁여놓자. 흥정이 쉽지 않구만 이 할아버지. 좋아. 네, 너무 쉬워. 바퀴벌레가 지하실에 침입했어요. 벌레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이거는 독일 것 같긴 한데 독. 나 우리 독이 지금 그게 없지. 삼독 있니? 마지막 만찬 있네. 좋아, 마지막 만찬. 좋아요. 저는 어떤 남자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의 감정은 저와 같지 않고 그런 점이 저를 미치게 만들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포션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문을 포션으로 어떻게 열어? 바운스 바운스? 아니잖아.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나? 안 되고. 아, 근데 아무래도 약간 치유 쪽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냐? 이쪽? 뭔가 이쪽 냄새 나지 않아? 여행 한번 떠나? 우리 지금 강력한 수면 이거 최적화 잘 돼 있냐? 돼 있어? 재료 많이 먹었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물을 많이 따랐다는 건 손실이 있었다는 거야. 물 많이 없이 갔어야 되는데 물 많이 갔어.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래로 돌진해야 되는데요. 흙이 몇 개 없네. 아, 고블린? 아, 그래. 고블린을 사용해 보자. 좋다. 가보자. 간 다음에 판단. 됐다. 저 아래가 저럴 줄이야. 잠깐만. 아, 양갈래 미쳤네.
아 여기 길 되게 좁아 보이던데 이거 가는 거 맞냐 씨. 야야야 아야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와 근데 이거 한 번 쓴 재료 돌아갈 수 없는 거 진짜 극혐이네. 아, 어, 그 조졌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 먹어 이거. 먹고 물 뿌려 돌아와. 잠깐만 멈춰. 그래 그림자다. 그림자야. 그림자라고. 이거야. 발만 살짝 담궜다가 올라가 제발. 아,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씨발. 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약이 어딨어. 그런 약이 어딨어. 야, 너 때문에 장사 조졌어. 나가. 아, 그래요. 여기 번개 있습니다. 번개. 아유. 아, 얼마나 좋아 이런 손님. 아 개편하네. 아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정원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꽃과 풀이 빠르게 자라야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성장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까 성장의 약 안 만들고 그냥 레시피 저장 안 하고 그냥 그거 했나? 아 우리 그 어떻게 해서든 그냥 고객의 요금만 맞춰준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거 했지? 아닌데요. 저 화났는데요. 화난 것 같으세요? 화 안 났어요? 아닌데요. 저 화 안 났는데요. 근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다 좋은데 말입니다. 여기 좀 거슬리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여기 제가 지나갈 수 있나? 살짝 닿는 거라서 맞으면서 맞딜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그거? 어? 잠깐만 여기서 그냥 출발하면 되잖아? 맞다. 야, 이거지. 뭔가 이병 이쁘다. 이거 아주 비싼 겁니다. 아주 비싼 거예요. 야, 96원 미쳤다. 잠깐만, 근데 왜 명성이 잠깐만 30이 까였냐? 뭐냐? 이게 왜? 내가 뭔 잘못했어? 암살자라서 그렇다고요? 살인을 도와줬다고요? 나 그냥 식물 자라게 한 거 아니야? 암살한 시체를 가리게 도와줬다고요? 제가요? 아, 그래요? 과일을 신선하게 서리 포션. 오케이, 꽁꽁꽁 포션이 있거든요. 제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대는 내일 도적대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밝히고 도적의 눈을 멀게 하여 허를 찌르게 하고 싶습니다. 아, 미약한 빛 최적화 갑니다. 자, 바람의 꽃망울은 보시면은 제 직선거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가주면 돼요. 정교하게 가야 해요.
아 오케이 물을 타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가서 물을 더 타자, 그지? 가서 타자. 그렇지! 오, 좋아요. 아, 저 스티커가 네모인 게 마음에 안 드네. 빡치네. 어제는 밝은 밖에서 길을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 뒷다리를 다쳤더라고요. 호랑이 연고를 바르시면 강아지가 호랑이가 돼 있을 겁니다. 잘 바르세요. 그냥 아저씨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안녕하세요. 우리 거래할까요? 어, 좋아요. 저렴한 거 많이 파는데? 황금가시 이거는 너무 극혐인데. 아 이거 일단 얼음의 열매 괜찮네요. 얼음의 열매 조금이랑 와 청둥 엉겅퀴 괜찮다. 용암뿌리도 괜찮네. 이렇게만 주세요. 표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연금술사님, 치유 포션이 필요합니다. 어제 도둑이 쫓고 있었어요. 그놈을 잡으려고 하던 찰나 그놈이 단검으로 엉덩이를 찔렀죠.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지만 지금은 얄딱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 포션이 많이 나가네. 근데 회복 포션이 생각보다 돈이 좀 안 되네요. 만들기 쉬워서 그런 건가? 오늘은 산이 필요합니다. 에이, 나 안 팔아 이제. 명성 깎일지 안 할 거야. 나가. 동네 선술집 주인이 특히 난폭한 손님을 위해 특별한 맥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너무 많이 마셔야 된다고 다른 고객에게 치근댑니다. 선술집 주인은 진정 효과가 있는 음료를 그들에게 무료로 줄 수 있기를 바라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수면! 수면을 주면은 아니면 돌 어때? 아 그래? 돌은 좀 그렇지. 아 근데 미안하다 재료가 없다. 우리 흙이 없어. 현실적으로 너를 거절하는 게 맞아. 미안. 아 증기가 건강에 아주 좋다. 증기?
설마 이게 증기입니까? 이게 뭐죠? 이거 독이에요? 그러면 증기면은 여기 위쪽인가? 불 쪽인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 목욕탕에 많이 간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증기가 건강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요. 물통에 추가하여 증기를 덜 건강하게 만들... 이 암살자구나! 잘가! 아니 뭐 돈을 엄청 매력적이게 많이 주면 팔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안 돼야 아저씨? 나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아저씨 그 1600원 좀 어떻게 안 돼요? 다음 산에 살게요. 자 오늘 호랑이 레시피 동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호랑이에요. 좀 마지막 상품으로 좀 비싸게 팔고 이런 거 없나? 시원한 물을 얼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션이 있긴 한데 돈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비싸요 이거 좀. 우리 가게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사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야 그렇군. 돈 있으시구나. 정원에 딸기를 심었어요. 더 빨리 자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 있습니다. 쏙쏙쏙 포션이 있죠. 어? 싸면 3? 아이씨는 글렀어. 아이씨는 장사하기 글렀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싸니까 산다 내가. 아이. 아이씨 나 알지? 나 이 동네에서 흥정왕이야. 멍치지 말라고 다 그렇게 하고 갔어. 남편이 최근 저를 떠나 다른 여자에게 갔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사랑의 둥지를 찾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둘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구나. 불타오르는 제 줄투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가정과 애정이 파멸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뭐 그럼 진짜 불타오르는 포션을 달라는 거야? 이걸 원해? 흥정도 안 받아주시네. 방문자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서 당신과 흥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 미쳐 날뛰게 할 포션? 드디어? 드디어? 아 뭔가 각성제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 슬슬 움직여볼까? 재료도 많이 모았겠다. 한번 움직여볼까요 이제? 일단 우리 이쪽으로 보이는 거 먼저 하러 가자. 왼쪽에 보이는 데 가자. 지금 너무 미지로 갈 수가 없어. 애매한데 좀 낭비 안 하면서 갈 만한 방법이 없나? 없다. 자, 여기서 이걸 쓰기보다는 내가 한번 가자. 가서 그냥 쭉 가서 가보자. 가서 판단해 이제. 애매하네. 이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좋아요. 자, 폭발의 포션. 이겁니다. 이거는 일단 갖고 있으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읍시다. 이건 뭐야, 연금술사의 길 2장 완료. 뭐야, 굿. 근데 이분이 이거를 사용하나?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여러 번 올리면 그냥 가버리는구나. 아, 이제 알았어요. 왜 갔는지. 아,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주면은 넘겨버리는구나. 이 새끼 실력 없다고. 와, 이거 님들 이거 옮겨지는 거 알았음? 신기하네 이거. 뭐냐 이거? 색깔이 옮겨지네요. 그러네? 옆에도 붙여지네. 헐. 아 맞다, 우리 아까 채팅방 옮겨달라 그랬었는데 이제 기억났어. 지금이라도 괜찮다면 옮겨줄게. 빨리도 옮겨줬죠. 자, 오늘 게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하루만 버티자. 아니야, 농담이었고.
수면 포션. 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흙이 없어가지고 이거 수면 포션을 못 만드네. 하... 멀기도 머네. 씨. 약재들 위에 이거요. 그냥 뭐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아, 아직 안 열린 거네요. 뭐 이거요? 뭐 가격별인 거 보니까 이게 비싼 재료별 비싼 재료부터 위에서 아래로 정렬하는 방법인가봐. 와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 비싼 거라는 거네. 어 싼 거부터 써. 싼 거부터. 근데 어떻게 저떻게 하면은 저 수면까지는 가겠다. 이거 하나 쓰면 지금 각 좋은데? 어? 이거 각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서 아래에서 멈춰. 그리고 다시 물. 다시 아래에서 멈춰. 그리고 물. 그렇지. 이러면 한 번에 가죠. 그렇지. 이거지. 잠깐만 수면 포션 이게 더 괴 최적한데 맞지? 이거 괜찮네. 이거 완전 이거 최적화 완전 제대로 했네. 돼. 최대한 비싸게 내놔. 오케이. 좋아요.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연금술사님? 아무도 당신에게 저주를 걸지 않았나요? 오늘 많이 피곤해서 웃는 것조차 부담스럽군요. 당신이 이해하세요. 마법은 힘든 일이죠. 혹시 만화를 회복하는 포션이 있을까요? 만화 포션 달란 소리를 존내 길게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이분도 최적화를 약간 해야 되겠다. 이게 맞나?
근데 이게 3렙이 아니었어. 아까 그 만화는 이런 씨바.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오오 오. 이게 메이지를 위한 포션이었구나. 어우 좋아. 어디 갔어 내 포션? 있다. 자, 68원. 나쁘지 않아. 돈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이야 오늘? 아니 오늘 돈 왜 이렇게 많이 못 벌었지? 쓰지도 않았는데? 썼나? 아, 이 1600원 못 벌었네. 아까 약초상한테 사가지고 200원 정도밖에 안 쓰지 않았나? 일단 오늘 포션 제조 게임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재밌네요. 끝!